안녕하세요. 홍화사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 또 절대값도 나왔고, 너희들이 전한 절대값, 그 다음에 마이클 X와의 교점의 개수인데요. 약간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능력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웠다는 학생들은 뭐가 어려웠는지, 일단 내가 주어진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표준으로 잘 바꿀 수 있는가, 그 그래프 그린 다음에 통째로 절대값 씌워가지고 절대값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Y컬 X와 교점이 지금 3개가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교점이 3개가 되는 상태로 우리가 독해 해석해낼 수 있는가, 그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거야. 그쵸? 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조금은 어려우니까 천천히 갈게. Y컬 절대값 얼마입니까? X-4분의 X 플러스 A요. X-4분의 X 플러스 A요. 자, 이러한 유리함수에다가 통째로 절대값 씌워주는 놈이 Y야. 그쵸? 이 그래프가 Y컬 X하고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러한 정수 A의 개수입니다. 정수 A의 개수. 한마디로 A라고 하는 문자가 여기 딱 들어가 있는데, 이 정수 A 값에 따라서요, 요 노란색 그래프가 Y컬 X하고요 몇 개의 점이요?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러한 A의 범위를 잡아서 정수의 개수를 세줘라, 이런 이야기지.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요, 이걸 안 잡아주는 문제에서 많이 어려워지니까 A가 마이너스 4보단 크다라고요 제안해뒀어요. 그러니까는 A는 마이너스 4보단 큰 정수들 중에서 찾아라, 이런 얘기죠. 그쵸? 됐어. 자, 솔브하기를 일단 Y컬 X야 뭐 그렇게 발가락으로 그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쵸? Y컬 X야 발가락으로 그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 놈을 좀 잘 한번 그려보고 어떤 놈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쵸? 솔브하기를 일단 절대값 안에 걸 그려야지만이 통째로 절대값을 그릴 수 있는 거니까, 누굴 먼저 조사할까요? Y컬 선생님이 얘기했던 X-4분의 X 플러스 A, 요걸 먼저 한번 그려볼게. 어떤 놈인가. 자, X 앞에 개수가 1이니까 괜찮죠. 그쵸? 바로 표준형으로 달려간다. Y컬 X-4로 나누어주면은요, 몫이 있겠죠? 빰빰, 몫이 1이야. 나머지는요, 4를 넣어주면요, A 플러스 4요? 이게 나머지입니다. 즉, 얘는 어떤 그래프를? Y컬 X분의 A 플러스 4라고 하는 그래프를 절대값 안 있는 놈이지. Y컬 X-4분의, 아니, 뭐하는 짓이야? 기본형인데. 지워버리고, sorry. Y컬 X분의 A 플러스 4라고 하는 이런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방이 얼마만큼? 예, 4만큼. Y축방이 얼마만큼?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야. 그쵸? 됐어. 그러니까 정근선이, 이제 그려볼게 한번. 샤샤샷. 샤샤샷. 정근선이요, X는 4, Y는 1. 이게 정근선이지. 4,1이 대칭점이고. 그쵸? 됐어요. 그 다음에, 봤더니 지금 문제에서 제안해줬잖아. 예쁘게. 어떻게 해요? A의 범위가,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기 때문에, A 플러스 4의 범위를 알 수 있어요. 저기다가 4, 4를 더해주면은요, A 플러스 4, 4 더했죠? 4 더하면 0보단 커요. 그쵸? A 플러스 3은 0보다 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던 기본형의 그래프가, 형태가, 여기 있던 반비례 상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프의 꼬라지는, 일단 그래프는 이쪽 하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치? 됐어요? 그냥 갔죠. 그냥 갔어요. 자, 이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그럼 봐. 이 상태에서 이제 절대값을 씌웠잖아.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는 별로 영향이 없죠. 그죠? 절대값 씌웠으니까. 문제는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아래로 처박힌 부분, 이게 꺾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얘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왔다가 절대값 씌워주면 꺾고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치?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노란색 그래프가 지금 저기 있던 절대값 그래프야. 그쵸? 요 놈이 이제 Y컬 X 하고요. Y컬 X는 샤샤샷. 이게 Y컬 X죠. 빨간, 파란색 좋아. Y컬 X는 파란색으로, Y컬 X 하고는요, 원점 지나고 샷 이거야. 그쵸? 이놈하고 서로 다른 몇 개 점이요?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러한 정수 A의 개수예요. 그쵸? 자, 일단 만나는 교점 봤더니 여기서 몇 개 점 만나? 한 점 만나죠. 한 점. 그쵸? 한 점 만나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몇 개? 두 번은 만나. 두 번은 만나야 돼.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태라면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죠? 이러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잖아. 지금 같은 상태라면요, 한 점밖에 안 만납니다. 그쵸? 그럼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상태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안 되겠다 이거야. 그쵸?
즉 좀 더 이 축으로 더 다가와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가와야 돼. 다가와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쪽 분에 꺾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요. 한 점, 두 점, 세 점.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세 점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정수 A의 범위를 잡아라. A의 범위를 잡아서 정수 계수를 세봐라. 이런 문제죠. 그렇죠?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려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될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요. 일단은 여기 있던 Y절편 좀 궁금해. Y절편 요놈. 요놈이 양수기만 하면은요 이렇게 지나와서 떨어졌기 때문에 꺾고 올라가면은 일단 하나 만나고 오면 아 이 Y절편 즉 X가 0일 때 Y가 여기다 X가 0일 때 Y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A네. 항상 여기 있던 Y절편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A가 Y절편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A. 이 첫 번째로 마이너스 4분의 A라고 하는 저놈이 잘 들어. 저놈이 0보다 크기만 해. 0보다 커? 0보다 크면은요 지금 일단 그래프 원래 있던 그래프가 Y절편이 0보다 큰데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서 하나 만나고 떨어지겠죠. 그리고 절대값이면 꺾고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또 만날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됐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상태만 된다면은요 예, 무조건 왜 Y절편이 0보다 큰데 있기만 하면은요 오면서 한번 만나고 떨어졌다가 또 꺾고 올라서 한 번 더 만날 거니까 석세스 오케이. 이러면 좋아요. 이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수 있겠어. 양변에 마이너스 4배 해주면요 따라서 이게 뭐야 A가 0보다 작을 때죠. A가 음수이기만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 Y절편 양수니까 항상 한 점 만나고 꺾고 올리죠. 두 점 만나고 여기 한 점 무조건 만나고 있으니까 세 점 됐어요. 근데 A가 지금 마이너스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일단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요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수 있겠다 이거야. 그렇죠? 자, 두 번째로요. 그러면은 A가 0일 때는요. A가 0일 때 볼까? A가 0이면 한마디로 Y절편이 0이란 얘기죠. Y절편이 0이면 어떻게 그래프가 이제 이쪽은 어차피 저 떨어져 있더라도 무조건 한 점 만나는 거니까 여기만 쳐다보면 왜? 원점 지났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꺾고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한 점 주면 만나겠네. 그렇죠? 이해 갔나? 갔다가 이걸 꺾고 올려주면은요. 만났고 원점에서 만났고 꺾고 올라가는 한 점 또 만날 거 아니야. 따라서 A가 0일 때도 석수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로 A가 양수일 때죠. A가 양수일 때는 여기 좀 확장해서 그려볼게. 지워버려. A가 양수일 때는 한마디로 얘가 양수니까 여기 있던 Y절편이 음수란 얘기거든. 이게 이제 아래로 떨어진 거야. 아래로 떨어졌을 때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가 언제까지 해서 이렇게 세점될까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야 Y가 음수일 때. 그쵸?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 떨어지면 안 되지 바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이럴 때는 접할 때가 문제가 될 거야.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제 이쪽만 좀 크게 그릴게요. 선생님 봐. 이쪽만 좀 크게 그리자. 그래서 X축판은 4만큼 Y축판 1만큼 평행이동했다. 4만큼 1만큼 평행.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왜 어차피 이쪽은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날 테니까 관심이 없고 이쪽이 관심이란 말이야. 그렇죠? 관심이 있어서 Y컬 X가 아까 샷샷샷 얘가 지금 Y컬 X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건 말이야. 그렇죠? 아까 A가 음수일 때는요, 예, 원래 있던 그래프가 한마디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꺾고 올라가면은요, 한 점, 두 점. 저기 하나 만나고 있으니까 두 개가 만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A가 0일 때도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한 점, 두 점, 세 점 됐다 이거야, 그쵸? 그럼 이제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A가 양수일 때는요, 원래 있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어서 여기는 꺾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안 만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순간이 궁금한 거야, 지금? 이 순간이죠. 적당히 내려왔다가 꺾고 올렸는데 샤샤샤 꺾고 올라서 어떻게? 으악! 접하는 순간보다 조금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이 작아지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두 점 만드는 거냐, 그렇지? 이해 갔어요? 따라서 아 A가 양수일 때는 접하면서 여기 있던 A 플러스 4의 절대값이요 어떻게 작아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가까이 오는 거니까. 더 멀어지면 어떻게 멀어지면요? 이제는 안 만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제 접할 때가 우리의 관심사인데 이 접할 때가 좀 중요합니다. 주목. 좀 어려워 여기서 잘 봐. 접할 때인데 잘 봐. 원래 있던 그래프는요. 이런 그래프예요. 지금 접할 때 봐봐. 접할 때가 이 상태다. 자, 이렇게 점근선이 이러니까 이렇게 다가와서 딱 음수인물 꺾고 올렸더니 이렇게 접하는 거야 지금 Y컬 X하고. 접하는 건데 요 부분이지. 이 부분은 원래 있던 그래프일 때는요 양일 때야 음일 때야? 음수일 때잖아. 음수일 때 꺾어서 올린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잘 들어. 이 그래프가 음수일 때는 꺾어 올린 거기 때문에 요 값에다가 통째로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 배를 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저 여기 있던 빨간색 주목, 이게 핵심이야. 요 그래프 접할 때 요 그래프는 저기 있던 x-4분의 x 플러스에 여기다 뭐 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배를 해줘야겠다. 이거라. 이거 y equal 이 그래프라고. 얘는 지금 원래 있던 그래프에다가요 뭐야 y 값을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 깐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쪽으로 넘겨서 이 y 값에다가 마이너스 배를 해준 빨간색 그래프, 요 놈의 그래프는 바로 원래 있던 절대값 안에 있던 놈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놈. 왜요? 원래 있던 절대값 아니, 음수일 때잖아. 음수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플러스로 돼서 이렇게 된 놈이 이 그래프라고. 이놈하고 누가 접할 때야? 요거하고 y 컬 x라고 하는 직선이 접할 때니까 누구와 누구를 연립해? 요놈하고, 잘 들어, 요놈하고 같다라고 연립하면요, 이것이 판별식 d가 0 나와야겠다 이거야. 이것이 중응과제가 된다고. 이해 갔습니까? 요 마이너스를 잃어버리면 안 돼. 왜? 음수일 때 뒤집어 깐 거와 깐 그래프와 접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접할 때 구하러 갑니다. 접할 때보다 더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안쪽으로 기어 들어와서 둘러 만나겠죠. 그렇죠? 자, x-4분의 x 플러스 a 하고요, 이놈이 접할 때니까 이것의 판별식 d가 0일 때다. 그렇죠? 이 계산 어떨까? 이거 지우고 여기다 할게. 이해 다 시켰으니까 저버리고 자, 곱해주면은요, 마액 마에 이놈이요 x제곱 마이너스 4x. 이제부터 산수야. 자, 정리. x제곱 넘기면요 마이너스 3x 되겠네요. 그렇죠? 플러스 a가 0. 이거의 판별식입니다. dx요. b제곱 마이너스 4a 이놈이요 0 될 때니까 따라서 a가 얼마예요? 4분의 9일 때. 그렇죠? a가 4분의 9일 때가 딱 접할 때고요. 그때보다 더 작아지면 어떻게 작아지면요? 이놈이 절대값이 작으니까 아까 했던 대칭점수로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여기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어떻게 돼요? 거꾸로 올라가서 좀 만난다 이거지. 그렇지? 접하기 이전 상태 더 가까워지면은요? 접하기 이전 상태가 둘이 만나겠죠. 그렇죠? 따라서 a가 뭐야? 접할 때 4분의 9보단 작고요, 0보다 커야겠다. 여기까지 1달라. 접하는 순간보단 더 작아야 돼요. 따라서 이 범위 다 합쳐주면은요, 우리가 찾는 a의 범위는 빰빰. a의 범위는 네, 마이너스 4보단 더 커야겠고요. 문제에서 주어졌던 것처럼 0을 거쳐서 4분의 9보단 작아야겠다. 여기까지 1달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몇 개? 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6. 돌아와서 좀 어려웠죠? 좀 어려웠는데 이리 와봐. 이 어려운 학생들은 일단 여기 있던 절대값 씌워진 거 절대값에 대한 공포감을 좀 줄여야 돼. 일단 봐요. 엑마 4분의 엑브레이라고 하는 요놈 표준으로 바꿔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점근선이 4,1에 있다까지는 됐잖아. 그렇죠? 4,1에 있다까지는 됐어. 정리 한번 해보자. 정리.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4,1까지는 됐는데, 그죠? 근데 문제에서 a가 마이너스 4보단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항상 이렇게 그려진 거라고. 근데요, y 컬 x하고의 교점이거든요. y 컬 x 이놈하고의 교점이니까 반드시 여기서 한 점 만나는 건 이미 됐어. 여기서는 무조건 한 점밖에 안 만나. 그쵸?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하는 게 포인트란 말이지. 그래서 y절편 봤던 y절편이요, 지금 y절편 x가 0일 때 y값이 마이너스 4분의 a여서요, y절편이 양수기만 하면은 y절편이 양수기만 하면은요 그러면은 꺾고 올려주니까 한 점 두 점 됐어요. 그렇죠? 따라서 y절편 0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일단 a가 음수기만 하면 무조건 석세스. 한 점 두 점 저기서 세 점 이해 갔죠? 자, a가 0일 때까지만 해도 0일 때 꺾고 올라가는 거니까 한 점 두 점 세 점 됐어요. 그렇죠? 자, 문제는 A가 양수가 돼서요, Y절편이 음수로 떨어질 때, 이럴 때 문제인데, 이럴 때는요, 언제, 만약에 멀리가 있으면 어떻게, 멀리가 있으면, 여기에서 진짜 꺾이니까 얘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쵸? 안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언제, 최초로 만날 때가, 꺾이면서 이렇게, 이게 접할 때가 있게, 접할 때, 그쵸? 접하는 순간보다 A 값이 더 작으면, 작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안쪽으로 기어 들어올 테니까, 왜? 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거 아니야? 하니까, 접하는 순간보다 더 A값이 작을 때를 우리가 원한다. 이 접하는 순간보다 작아지기만 하면 이제 살짝만 작아져도 한 점, 두 점이니까. 이해 갔어요? 따라서 접할 때가 이제 핵심인데, 이 접할 때 주의할 건 이 마이너스를 주의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원래 있던 절대값 안의 그래프는요, 접할 때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여서
우리가 원하는 빨간색 꺾고 올린 부분이 접혀야 되는 거니까 요 그래프는 원래 있던 그래프 입장에서는 음수일 때야. 요놈이 음수일 때니까 당연히 절대값이었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요놈하고 y 컬 x가 접할 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 만족하는 실수 x가 중근 한계가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의 판별식 d가 얼마다? 0이다. 이때 이 마이너스 붙이는 걸 잊지 말라고. 따라서 판별식 d가 0일 때 a값 구해줬다 얼마나 옵니까? 4분의 9가 나와서요. a값은 4분의 9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이 범위 이것 세 개를 합쳐서 이 범위 잡아내기만 하면요 정수의 개수 세는 거는 손가락 있지 세주면 몇 개? 6개인 걸 할 수 있겠다. 이해갔습니까? 좀 어려웠으니까 차분히 다시 보고요 절대값 그래프 그려가면서 해석해낼 수 있어야겠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